We love this game. Millions of people love this game. And we want you to love this game. Playing football causes strain on players' muscles and joints, and therefore increases the risk of injuries. Ortho Movement combines 30 years of orthopedic research with the best materials to provide a solution. The anatomically shaped heel cup distributes pressure. The unique design of the arch support increases stability in play. Football Insole. Enjoy the game.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혼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릴 제품은 오솔 무브먼트사의 풋볼 인솔이고요. 오솔 무브먼트사의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솔 무브먼트사는 스웨덴에 위치한 회사로 저한테도 되게 생소한 브랜드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생소한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웨덴에서 인솔, 그러니까 스포츠에 필요한 인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회사의 가치 자체는 이제 걷는 운동, 기본적으로 모든 스포츠에 제공이 되는 걷는 운동에 대해서 발이 가장 먼저 지면에 닿으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걷는 운동에 의해서 발에 처음에 가해지는 이런 물리적인 부담이라든지 힘에 대해서 깔창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인솔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이고요. 이 옥솔먼트 스웨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좀 보자면 제품 자체에 판매하는 이제 종류는 업그레이드 인솔 해서 이렇게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자체의 구조적인 면과 쿠셔닝이 더 강화된 제품들이 하나가 라인이 있고요. 또 다른 라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자로 평범한 디자인이지만 제품 자체의 쿠셔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표준형, 그러니까 일반 이런 쿠션의 깔창보다는 더 이제 두툼하거나 쿠셔닝을 더 제공하는 표준형 인솔, 스탠다드 인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탄력 붕대라든지 아니면 양말에 테이핑을 하는 테이핑 쪽의 제품의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제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과 발에 관련된 부속품을 판매하는 이렇게 세 종류 가지를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걸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여기 발 제품 깔창에 이렇게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제품은 풋볼 인솔, 그레이드 인솔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구입할 수 없어서 해외에서 구입을 했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35파운드 제품의 가격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치면 53,000원에서 54,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고요. 배송은 반대까지는 한 저는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제품에 끼어가지고 테스트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테스트했던 제품은 데스포르치의 이 캄피나스 터프화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착용했던 제품은 아디다스의 네메시스 에이지 제품에 착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착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 풋볼 인솔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제품의 스펙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깔창의 기본 컨셉은 축구를 플레이하는 뭐 이제 운동에서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아치의 구조적인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충격이 가장 많이 가해지는 발가락 앞부분과 뒤끝 부분에 쿠셔닝을 제공할 수 있는 충격 완화 시스템으로서 쿠셔닝을 쓰고 있고요. 이 발 뒤꿈치에 보이는 이렇게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설계해서 발은 이렇게 뒤꿈치가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 깔창의 녹색 부분은 충격을 분산시키고 쿠셔닝을 강화해주는 부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발에 좀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통기성과 말 그대로 땀이 났을 시에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를 포함해서 이렇게 발 중족 부분까지 있는 EVA 이제 그레이의 이 칼라의 깔창 같은 경우 이 중각 부분의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반 깔창의 이런 깔창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치더라도 이런 소리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고 이 부분의 소재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보통 축구화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제 미드 중간에 있는 회전을 방지하거나 뒤튐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적인 구조적인 장치로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이 유연성이 없느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좀 손가락에 힘을 가해졌을 때 이렇게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깔창들 그리고 이 아디다스 네메시스나 아니면 데스포르치의 이런 깔창보다는 훨씬 좀 견고하고 발의 뒤틀림 회전을 감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오는 피로도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부분에 있는 쿠셔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 뒤꿈치에 전해지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을 추가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부분이 충격 완화 제로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 뒤꿈치에 있는 모양에 맞춰서 해부학적인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가 올라온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홀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통기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사용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기성, 그리고 충격 흡수, 그리고 구조적인 발의 아치를 올려주고, 그리고 발 모양에 맞는 해부학적인 디자인으로서 착용자 자체의 안정감, 그리고 편안함을, 그리고 이 제품을 매일매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사용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올소 무브먼트사에서 제품의 수명이라고 표기해 놓은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인 사용하는 시간이라든지, 개인의 사용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미지근한 물에 비누로 세탁을 하면 된다고 충분히 그렇게 안내가 나 있기 때문에 세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구입한 제품의 사이즈를 알려드리자면, 제가 구입한 제품의 사이즈는 US 사이즈로 8 사이즈고요, 유럽 사이즈로는 42 사이즈입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에 해당 사이트에서는 265 사이즈의 깔창이 없어서 저는 이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신는 데스포르치의 축구화 같은 경우 265 사이즈, 그리고 네메시스 에이지도 265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스포르치의 깔창을 빼서 265 사이즈 이 깔창을 이렇게 풋볼 인솔하고 대서 이 부분을 맞춰서 저는 잘랐고요. 잘라서 맞췄을 때뭐이 데스포르치 인솔과는 디자인이 완전히 똑같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고 좀 그대로 넣었을 때 이렇게 말려서 나오는 부분이 큰 부분을 이렇게 끝에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제품의 265 사이즈 인솔하고 제가 구입한 260 사이즈 인솔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뒤꿈치의 이 해부학적인 디자인 자체가 부피 면적을 더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265 사이즈의 인솔 제품하고 사이즈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시려고 분들은 그런 사이즈 자체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걱정이 된다고 하면 270 사이즈를 구매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솔에 끼워서 맞추는 그 부분에 맞춰서 커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데스포르치 이 터프화에 넣어가지고 실제 착용을 했을 때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제품 자체의 인솔에 대해서 컨셉상은 구조적으로 아치 부분을 서포트하고 좀 이제 EVA 폼으로 단단한 폼으로 구조 지지를 하는 것과 이 안에 쿠셔닝 부분으로 있어서 이 쿠셔닝이 충격에 대한 완화를 시켜줘서 발에 대한 피로도라든지 몸에 가는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축구화에 쿠셔닝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인솔 자체의 쿠셔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터프화 같은 경우는 이미 미드솔 부분에
이 제품 같은 경우 포르는 안에 써서 미드솔 부분에 이미 쿠셔닝이 구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쿠셔닝이 좋은 인수를 넣었을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쿠셔닝 자체가 이미 있는 터프화에 대해서 더 넣었을 때 지면으로부터 이 쿠션의 두께가 인솔의 두께가 더 두꺼웠습니다. 훨씬 일반적인 이런 제공되는 인솔보다 그 부분에 대해 더 신발이 높아지는 부분 때문에 지면에 대해서 좀이 신발에 좀더떠 있고 떠 있는 느낌과 함께 신발 자체의 부피가 좀 이제 인솔이 들어가면서 제 발을 가피가 제 발을 커버해 줄수 있는 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신발을 좀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인솔 제품을 구입하실 때좀 주의하실 때 하나 말씀드리자면 기존 인솔보다는 쿠션이 자체 좀 두껍기 때문에 신발의 부피를 좀더 자기 발 커버에서 부피가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신발의 사이즈를 좀더 작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뭐0.5 정도 사이즈는 좀더더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기존에 딱 맞게 신고 있으셨던 분들이 만약 이런 걸 착용하신다면 발이 좀더 타이트하게 느껴지실 것 같고 좀 신발이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터프화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충격이 더 많은 인솔을 사용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터프화에 대해서 이런 인솔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발에 대해서 지면을 가장 많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인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지만 저는 일단 제가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진짜 이 터프화를 신는데도 뭐 발바닥이 아프거나 무릎이 너무 무리가 많이 간다. 그래서 충격적인 쿠셔닝이 필요하시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터프화 자체가 미드솔의 충격의 완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웃솔의 터프화 이런 스터드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에 무리를 느끼신다면 몸에 대한 이제 어떤 좀뭐 근육적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개선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이제 충격이라니 그런 걸 몸이 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쪽으로 뭐 추가적인 뭐 다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프화에 관련해 사용을 해봤을 때 터프화에 관련해서 이런 이제 풋볼 인솔 자체가 주는 그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에이지 제품 같은 경우 착용을 제가 해봤을 때 이제 에이지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요새 나오는 네메스 에이지라든지 뭐 다른 미즈노의 모렐리아 네오 FG 같은 경우도 FG가 이 아웃솔이 미드솔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겹의 원 레이어 아웃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중창과 보통 이제 아웃솔 자체가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통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이 이좀 쿠션이 좋은 인솔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좀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요. 제품을 사용해봤을 때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원 레이어 아웃솔 자체가 가볍고 경량화되어 있고 빠른 스피드를 내는 데 대해서는 좋은 그런 축구화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인조잔디라는 그런 그라운드의 컨셉상에서 제품을 신기에는 그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이 아웃솔 자체가 발을 보호하는 역할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네메시스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을 느꼈던 게 부피가 이제 있는 쿠셔닝이다 보니까 이 자체에 발을 커버해 줄수 있는 그런 밀착감 정도가 이 데스포르치 터프화에서는 좀 떨어졌는데 디자인 자체가 이제 밴드 형식과 함께 발목을 커버해 줄수 있는 이런 디자인에 있기 때문에 이 인솔을 끼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밀착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고요. 그발 자체 밀착감이 발을 잡아주는 거는 데스포르치 쪽보다는 이 네메시스 에이즈 쪽이 훨씬 더 좋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솔을 넣고 제가 뭐 구조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옷선을 무브마스터에 인솔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한쪽은 네메시스 에이지 자체에 이렇게 인솔을 넣고, 양쪽으로 이제 발 밑바닥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간단하게 아웃솔 자체의 옆에 이제 발 중적 부분을 이렇게 해보면, 원래 네메시스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을 거의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충격으로부터. 근데 옷솔 무사의 이런 깔창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봤을 때 제가 힘을 좀 많이 준 거거든요. 근데 힘을 많이 줬을 때도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인솔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 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발 자체에,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발 자체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 면적에 대해서 발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뭐 구조적이고, 그리고 안에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 사용자에 대해서 충격 부분을 완화시킬 수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구조적으로 보호를 해주지만 더 얇은 맨발의 감각의 그런 아웃솔을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유연성 자체에서도 약간은 더 떨어 약간이 아니라 유연성 자체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반발력이라든지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쿠셔닝이라든지 발을 보호하는 부분하고 좀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좀 저번에 이제 뭐 다른 리뷰를 하다 봤는데, 발에 충격이 가해져서 이제 힘줄이라는 이런 부분에 손상을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발 자체 저와 같은 아니면 발에 좀 구조적으로 충격이 약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축구화들이 나오는 그런 성향 자체가 경량화라든지 이제 얇고 맨발의 감각에 가까운 부분들의 아웃솔을 이제 만들면서, 중창에는 거의 다 옛날과 같은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뭐 옛날 디아도라든지 퓨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중창에 그런, 거기도 뭐 최소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충격에 대해서는 더 좀 뭐랄까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인조 잔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천연 잔디 같은 경우 물기가 많은 잔디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이제 상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 잔디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천연 잔디용 축구화를 신거나 하시는 경우 발에 이제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에이지 제품인데도 얇은 플레이트를 사용하고 계셔서 발에 충격이 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지만, 이제 나이키 에이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축구화에 이 인솔을 쓰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이미 나이키 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 상에 충격이라는 플레이트가 이미 딱딱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플레이트에 쿠셔닝을 더 완화시켜서 이렇게 그걸 쓴다면 착용감 자체가 너무 밑바닥 감각이 더 떨어져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이키 에이지 같이 구조적으로라는 소재가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것 자체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FG 같은 경우에도 이 인솔을 한번 차서 끼워서 신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같은 경우도 아웃솔 자체가 굉장히 얇고 유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 사용을 할 때 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은, 이미 충분히 터프와 같은 경우에는 고려된 뭐 이제 안정화 상태라든지 뭐 충격의 완화에 대한 이 디자인이라든지 소재가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프와 자체에서는 저런 인솔 자체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라든지에서 뛰는 상황과 함께 그 축구화 자체가 경량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에 충격을 느낀다든지 그런 부분의 쿠셔닝에 집착이라면 집착 아니면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써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발을 보호하는 목적의 이런 쿠셔닝 제품이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을 보면서 VK 트라이라는 그런 제품을 깔창을 또 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세세하게 디테일을 제가 입력을 해서 깔창을 대서 주문할 수 있는 건데, 반대되는 좀 개념입니다. 운동성의 능력을 더 이제 보존시켜서 운동자의 능력이나 운동 능력을 더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깔창에 기본적인 쿠셔닝이 있고요. 그 맨 밑바닥에 이제 반발력이 좋은 카본 플레이트를 어느 정도 얇게 구성을 해서 사용자가 점프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속을 더 할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만든 깔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음에 동영상을 이제 해서 제품을 할 건데. Stage 1. The VK flexes in the heel area to provide added shock absorption. In stage 2, mid stance, the full weight of the athlete is positioned over the insole. And in stage 3, the VK returns stored energy to the athlete, increasing ground reaction force to help drive the athlete forward and or upward. When an athlete pushes off in a standard athletic shoe, most of the energy is lost. However, when we insert a VK into the same shoe, the energy is returned directly back to the athlete, and the explosive effect of VKs is clear. Due to the design and full-length carbon fiber base, VKs also help reduce lower leg injuries and aid in injury recovery by increasing shock absorption and improving stability. What does this all mean for athletes? Victory Performance insoles are tested and proven to improve athletic performance. Run faster, jump higher, train smarter. 신발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놓는 순간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깔창의 그 카본 플레이트의 반발력 때문에 더 신발 자체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폭발적인 뭐 이제 에너지 자체를 뭐 9.5% 정도란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좀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사용자 리뷰를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런 운동성이 필요하거나 자기가 더 에너지를 더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창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궁금했던 부분을 제 스스로,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깔창에 대한 문제도 가장 큰 문제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몸 자체가 컨디션이 좀 정상적인, 그러니까 근육 자체라든지 몸이 좀 잘 단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하시기 전에 준비라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깔창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몸의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깔창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